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아, 6월 들어서 첫 번째 분양 올림픽. 벌써 8회가 됐네요.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날씨도 더워진 것 같고, 이게 미리미리 좀 시원한 곳을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올림픽 최초가 되겠어요. 그 동해시 출전한다고 했는데, 이 강원도하고 동해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네. 동해시죠. 네. 우리가 경기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서라도, 네. 지역 홍보대사 어떻게든 좀, 네. 트라이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징어 이렇게 쓰고 돌아다닐 수 있죠? 가능하죠. 아, 그럼요. 네. 네. 가능하죠. 충분히. 회 좋아하시잖아요. 아, 사실 뭐 저는 크게 음식을 가리지를 않아갖고. 네. 네. 그런데, 네. 동해시 홍보대사가 되면은, 네. 동해 특산물만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2015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강원도 주거종합 계획 안에 반영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 좋은 거, 이런. 이런 거 아무나 못 가져온다니까? 강원도 주거종합 계획. 아, 이 전문가. 분양단지, 아파트 분양을 분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가장 근간이 되는, 네. 통계 분석을 좀 해야 그게 진짜 영상다운 영상. 분양 관련해서 이거 너무 만만하게 보는데. 그렇죠. 좀 그레이드를 좀 올려야죠. 그렇죠.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강원도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비율이 48.7%. 네. 전국 평균 43.8%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5년 미만의 신규 주택 비율이 될 텐데, 네. 대구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그 다음이 강원도입니다. 네. 그만큼 신규 아파트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뭐 이 아파트를 받아서 몇 억을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 아니네요. 예.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우리도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전형적인 그런, 네. 통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지역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네. 강원도 지역이라서. 근데 저번에 같이 식사할 때 들어보니까 부모님 고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강원도. 강원도죠? 네. 이제 강원도 원주여서, 네. 사실 뭐 동해 이 바닷가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륙 쪽이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언제 분양올림픽에서 강원도를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내친 김에 더 포함해서, 네. 강원도로 포함해서, 네. 각별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그 액센트가 좀 올라가고, 좀 뭔가 편파적일 것 같고, 아니 평소랑 다르게, 어? 그 노후주택 비율까지 조사도 해오고 강원도 주거조합계획까지 이거 뒤져보고 보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네. 동해시입니다. 네. 뭐 저희 분양올림픽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고향인데, 네. 조금 편파적으로 해도, 네. 네,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지금 브랜드하고 규모, 제가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럼 브랜드 규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곧 분양을, 네. 앞두고 있는 동해. 자, 자이가. 네. 자입니다. 네. 네, 이제 특징적인 점이 강원도 지역에.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거? 네. 네. 500원. 바로 이곳 아닙니까? 500원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춘천부터 시작해서, 네. 속초, 네. 강릉. 춘천 파크자이, 속초 디오션자이, 그리고, 네. 강릉자이 파인. 배뇨에, 네. 이어서 이제 동해시의 동해자이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거의 이 강원도라는 지역에 대표 시가지의 자이가 진출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에 가장 이제 메인 브랜드로서 선점하는 그런 특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이가 무려 시공능력 평가 4위, 이 토목 건축 10조 4,669억 원으로 평가를 받는 어마어마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도시아경제 제작 지원은 전혀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없었죠? 없죠. 뭐, 한 번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만 아니라 뭐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뭐.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네.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고향이기 때문에, 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요. 네.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뭐.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기업 평판 그 연구소 조사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평판 순위 봤어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있고 예. 자이 있고 프로지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뭐 식사할 때 나오는 도시화경제 평판 연구소에는 100위권 바뀐 거로. 그러니까요. 뭐 효과 있어야지 뭐. 선유도 꿀보다 못한데 뭐. 네. 제작 지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참 열악하네. 예. 네. 순위가 그 순간순간 뒤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뭐 우리랑은 상관없이 강원도 그렇죠. 주요 지역에 웬만한 우리를 제외하고 다, 다른 분들은 자기 좋아하실 거예요. 네. 다 선점했더라고요. 강원도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요번에 그 670세대라면은 이거 없으니까 좀 지적을 해야지. 이거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자꾸 그걸 빼라니까요 그걸. 아니 그거를 제외하고 네. 저희 부모님과 그걸 제외하고 제가 네. 지극히 역시나 제 객관적인 네. 반박 불가한 그런 네. 이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또 간만에 이쯤에서 네. 부모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그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불효자가 돼서 정말로 네.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오랜만에 분양올림픽에서 강원도를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네. 집중적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 이메일과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네. 글귀들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근시일 내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걱정 많이 네. 하시죠. 6.25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부모님 계시는 곳에 좀 분양단지가 있으면은 또 그쪽에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현장 답사하면서. 네. 예. 뭐 그쪽에 자이 기회를 한번 마련을 네.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그 규모 한번 어떤 건지 네. 좀 디테일하게. 반박 불가한 그 근거를 제가 대해드릴게요. 네. 절대적인 인구수도 적지만 네. 인구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구 밀도가 될 겁니다. 네. 1제곱킬로미터당 거주하는 인구의 숫자 이걸로 인구 밀도의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네. 강원도가 90명입니다. 전국 최저예요. 전국 최저. 그러니까 서울은 16,263명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네. 비교했을 때는 거의 180분의 1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와 서울 비교했을 때 이 인구 밀도 차이에 의해서 네.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의미하는 그 규모에 체감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670세대면은 네. 서울의 뭐 송파일리오시티나 거의 뭐 둔촌주공소 그 정도의 대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예,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유일한 경제상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5월에 분양이 됐던 네. 동해 프라우드 스위치엔의 경우에도 431세대 네. 네. 이건 뭐 강원도에서 이 정도면 거의 4,000세대급인 거죠. 네. 4,000세대요? 예. 그리고 670세대 예정하고 있는 동해 자이는 이제 6,700세대급인 거고요. 서울로 치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기대가 됩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네. 부모님 고향은? 강원도. 네. 네. 브랜드 규모하고 평가 기준 결과 어떻게 되죠? 좀 박하게 줬어요. 제가. 네. 금메달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하, 오늘 좀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시청자분들도 다 되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네. 않을까.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뭐. 좀 판정을 번복하고 싶은. 어떤 회유와 압박이 네. 들어오더라도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네. 좀 가정의 달도 6월이에요, 6월. 아, 늘 1년 365일 가족은 저희와 함께 하니까요. 아무튼 네 그 교통 입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여기 동해역하고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아 멀죠. 네, 멀어요 진짜. 역시나 이 강원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라든지 이제 캐나다 같은 뉴질랜드 곳은, 캐나다까지 나와 이제 네, 그런 이제 지방을 연상할 수 있는 도시에 가게 되면은 네. 어딜 가든 뭐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고 또 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야 뭐 도보 거리를 네. 측정을 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KTX 동해역까지 자가용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금방이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동해시에서 버스를 이렇게 자주 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21-1번 시내버스 혹은 뭐 162번을 타시면 20분 만에도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도? 그렇죠. 네. 2020년 3월에 이 KTX 동해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과거에 이 서울에서 이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궁화호를 이용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이 KTX 동해역이 개통된 이후에 서울 청량리역에서 네. 이 동해역까지 네. 2시간 10분이면 충분히 주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잠깐 자고 일어나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내 몸이 가 있는 2시간 10분이 숙면하는 시간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라? 저는 잠깐 자고 나면 한 4시간 지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궁화 타고 가세요 그냥. 옛날에 아. 비둘기호인가 그거는 밑에 변기도 뚫려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또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비가 막 오면은. 그렇죠. 인도 거기 보면은 뭐 바다에 들어가서 보고 하더라고요. 인도 분들 달려가서 기차에 올라타고 잠깐 내렸다 또 뛰어 올라가서 기차 타시고 뭐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잘하네요. 안 다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차 철도망 뿐만 아니라 네. 동해 IC까지도 차량으로 5분 네. 거기에다 이제 7번 국도와도 인접해 있어서 네. 철도망 도로망 양쪽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최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별로 들고요. 편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됩니다. 네. 강동 서울 강동구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 무려 150km를 연결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네. 2017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보다 40분이 단축이 된 2시간 내외로 자가용으로도 주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시간이면 뭐 금방 가죠, 금방. 이거 새벽에 가는 그 시간 아니에요? 교통량이 좀 적을 때 가야 되겠죠. 네. 예.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 주말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차가 이 우리 제주도 갈 때 그 998cc짜리 차량 가져갔던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998cc로 밟아서 가시면은 조금 네.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잠 못 자잖아요. 그 RPM 소리 너무 커서. 거의 소리는 그 황소 네. 울음소리, 그 람보르기니 같은 네.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RPM 5000까지 갔는데도 네. 속도는 뭐 변화가 없고. 추월이 안 되는데, 추월이. 내가 뛰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도 좀 가면 좀 큰 차로 안전하게 네.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도심 안에서는 다음에 우리 지방 갈 때는 네. 그래도 1000cc 이상은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 주겠죠 그 정도는. 그렇죠. 네. 아, 1000cc 힘들었습니다 약간. 네. 네. 교육이 요즘 어떤가요? 그 강원도가 예전보다 뭐 환경이 개선되고 직종은 좀 좋아졌죠? 학군이 네.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 거기서 학교 나오진 않았죠? 거기서 학교를 나온 적은 없죠. 서울에서 제가 나고 자라고 좋은 학교 많이 나온 거를 기억하는데. 아니 뭐다 네.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일하니까. 네. 강원도에서도 용 나을 수 있겠죠? 강원도 환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원도의 명문 네. 학교 무려 이제 북평 중학교까지 걸어서 네. 이동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이 나왔습니다. 걸어서 4분에서 5분이면은 이건 중요하다. 네, 네 이건 중요한 별표. 것 같아요. 이거 별표 별표. 걸어서 네. 이동 가능. 미슐랭 3스타.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 한참 사춘기에 뭔가 학교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네. 집하고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딴짓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동해시청 네. 이 주요 관공서나 업무시설들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 동해시청까지도 버스 21-1번으로 2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겠고 사실 타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하시면 뭐 10분 내외면 네. 되겠고요. 740 좋아하시는데 이거만 되게 서울에서는 제가 740을 주로 이용을 마포와 하게 강남을 그렇죠. 오가는 네. 또 가까이 동해 자유무역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라든지 네. 한국
산업단지 공단 동해지사 서울로 치면 이거 뭐 삼성전자급이나 마찬가지 그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학군과 이 직주근접이 모두 가능한 그런 입지이다. 그리고 동해역에서 추암역까지 한정거장, 기차로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면은 네. 이 동해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혜의 그 직주근접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봉설운동장도 가깝습니다. 네.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그 시설을 살펴보니까 축구장도 있고 뭐 양궁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양궁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이네요. 만약 잠시... 그러니까요. 네. 분양올림픽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단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몇몇 분들이 이메일로 분양올림픽 그 잠실역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한번 야외에서 촬영 한번 해달라고 오륜기 마크 있는데 네. 인증해달라고 꼭 하더라고요. 인증샷 한번 조만간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마스크 벗는 날 가고 싶어. 마스크 벗는 날 기념으로 한번 아, 진짜? 잠실 운동장에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단 뭐 강원도 특히 이제 동해시는 가장 중요한 게 맘만 먹으면 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바닷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네. 동네 마실 가듯이 네. 바다에 조금만 뭐 고생을 생각하면 걸어가실 수도 있는 정도니까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해수욕장마다 뭐 어떤 거 하고 놀까요? 현지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예전에 산 가까이 살 때 네. 사는 그 몇 년 동안 네. 그 산을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궁금하네요. 오히려 현지인들은 바다를 크게 뭐 메리트를 안 두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한번 가서 좀 네.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이, 그럼요. 네. 출퇴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동해 자유무역지대가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전염병 사태 좀 해서 그 호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호황되고 그 강원도 쪽에서 좀 뭐 홍보대사 같은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동해시. 네. 네. 예. 네. 입지 색깔 어떤 색깔이죠? 입지는 제가 늘 그렇듯이 네. 아주 보수적으로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은메달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아... 7점. 아주 보수적으로. 그 동해인데 동메달 한 번도 안 나오고? 동해. 동은 좀 보시기가 힘들 것 같네요. 부모님 네. 고향이니까. 동해역에서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 조망권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 그 전체 단지 중에서 일부 세대만 바다 조망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네. 돼서 그런 부분 아주 제가 철저하게 차감을 해서 네. 보수적으로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 냉정하죠? 네. 7점. 얼음 파운딩 생각나요. 그렇죠. 네, 얼음 파운딩. 가격 한번 볼까요? 강원도 아파트가 예전에는 무궁화호였다면, 이제 KTX 진짜. KTX와 같이. 네. 네. 그 상승 대열에 합류를 하고 그렇죠. 올라탄 것 같아요. 바짝 올라탔죠. 네. 요즘 어떻죠, 요즘?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작년 말 대비 4월 말까지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25%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만 놓고 봤을 때 2020년도 한 해 1,443가구가 거래가 됐는데 2019년도 766가구밖에 거래가 없었어요. 정말 뭐 아파트 자체도 적고 거래도 적은 곳이었는데 무려 1년 만에 88.38%의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는 거의 두 배 가까운 네. 증가세를 보이는 엄청난 상황인 것입니다. 네.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그때 그 구간 기간이 그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됐던 거죠? 강원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76% 정도 되는데 넘어서네요. 예, 그 강원도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앞서 나가는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동해시 동해 자이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게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네. 네, 우량한 시장. 그리고 거래가 자유롭다라는 거는 이런 수도권에서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한때. 그렇죠. 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국한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방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강원도도 특히. 네. 네. 너무나도 신축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처럼 네. 지금 모집 공고 발표 전인데 분양가랑 시세 전망 이게 뭐 가능하겠죠? 맨날 뭐, 아, 저는 뭐 주용남 상한대라는 얘기가 그렇죠. 네. 분양올림픽 사전에 가격 평가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어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죠. 매의 눈으로 네.
매의 눈으로. 몽골리안 정도. 그렇죠. 드래곤볼의 그 스카우터 그런 그렇습니다. 전투력 측정하는 것처럼. 그냥 사실 기뜸을 해드리자면 안경에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가 설마, 설마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 눈곱이 지금 안 떼져가지고. 한번 네. 그 예측 한번 해본다면 어떤 네. 합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변 시세 한번 보시고. 예. 네, 네. 일단 동해시에 좀 앞서서 분양을 했던 네. 스위첸이 있었습니다. 네.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의 가격이 네. 분양가가 34평형 기준 3억 3,790에서 3억 4,310만 원 그 구간이었거든요. 네. 이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보고 그러면 입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될 것인가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뭐 안정된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타 지역 아파트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제가 망원경을 좀 길게 뽑아갖고 네. 다 살펴봤죠. 네, 한번 보실까요? 역시나 이제 속초에 공급이 됐던 동일한 브랜드죠. 속초 디오션 자이의 분양권 최근 한 달 실거래가가 6억이 넘습니다. 34평. 6억이 넘어요? 예, 6억 3,550만 원입니다. 와. 최고가는 8억도 넘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죠. 역시 우리 KTX네 진짜. 강원도. 우리 부모님의 고향 강원도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속초시하고 동해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속초가 훨씬 더 도심 기능이 발달한 곳이기 네. 때문에 속초시의 지난 1년간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39만 원 수준이고 네. 동해시는 평균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동해시가 속초시 평균의 한 75% 정도의 거래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속초의 대표적인 이 세아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 가격 6억 3,550만 원에다가 75%를 적용을 해보면은 동해시의 가격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해놓고도 이건 너무나 네. 과학적입니다. 반박 불가합니다. 주판으로? 그렇죠. 네. 주판으로 튀기는 맛이 있죠, 또. 주판으로 곱하기 나누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탁, 그렇죠. 탁, 탁, 탁 하는 그게 있어요. 지압 기능도 되고. 진정한 애널리스트는 네. 주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주판으로 이렇게 지압 같은 거 많이 해보셨었죠? 등. 발바닥. 그렇죠. 네. 바디 프렌즈 같은 그런 느낌. 바디 프렌즈. 네. 네. 사랑합니다. 네. 협찬 안 해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침부터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지금 분양 올림픽 촬영이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앞서서 지금 세 개의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질녘의 분양 올림픽 촬영을 하고 있죠. 바디프렌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뭐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잘. 편안하게. 네. 이게 얼마나 이거 잘 홍보를 해줄 수가 있나요? 탁 해가지고. 제가 강원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보면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급이 굉장히 높다. BTS 이런 친구. 그런가요? 급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지마. 코지마도 좋죠. 그래도 장윤정인데. 그냥 앉아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가까운 그 체험장 같은 거 무료 이제 이용권 한 번 정도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 마사지 그런 협찬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발 마사지. 필요합니다. 저희 너무 피곤해갖고 괜찮습니다. 네. 자영업자 파이팅. 코로나 시대 굳건히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보면 매달 색깔 어떻게 되죠? 75%를 적용했을 때 가격이 4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은 1억에서 1억 한 3, 4천 정도의 자산가치 상승을 충분히 입주 이후에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오빠 사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너무 좋네. 은메달 7점. 네. 사실 금메달을 주고 싶었는데 왜요? 왜? 왜 주고 싶어요? 뿌잉뿌잉 어머니의 고향이니까 꼭 이렇게 점수를 잘 줘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부모님 이 안쪽으로는 좀 금리빨이라도 좀 그 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신축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동해 자이가 거의 선발 때
해병대 역할을 하는 거죠. 동해자위가 입주 이후에 만들어낸 시세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세 가격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은메달 7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성향이 정치 성향 노코멘트.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규제 지역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진짜 고민 많더라고요. 동해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뭐 좀 어떻죠? 사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돼서 규제를 안 받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진짜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 건설사들이 그런 데만 잘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니치마켓, 틈새시장. 근데 뭐 그게 기업의 일이니까. 그렇죠. 네. 예. 뭐. 그리고 강원도에도 또 아파트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예. 그분들도 좋은 아파트. 그렇죠. 대신 그런 그 니즈에 맞게 아파트를 잘 지어줘야죠. 예. 그리고 막 모래, 그 바닷모래 이런 거 쓰지 말고. 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예. 강원도는 그러면 안 되겠네. 안 되죠. 부모님의 고향이니까. 예. 가서 시민 활동할 수도 있어. 제 빨간띠 메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규제 어떤 자의가 뭐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몰라 그거 또 몰라 사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투기 과열 지구 뭐 비청약 과열 지역인 것이죠. 1주택 이상 소유하신 그 세대에 속한 분들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는 상관없이 또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다가 이제 전매 제한까지도 자유로우니까 당첨 결정만 되면 뭐 바로 다음 날도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의 자율성을 좀 놓고서 이용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지겨워요. 지겨워 진짜. 왜 그럼? 꿈도 왜 좀 하는 거야? 청정지역 강원도. 우리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강원도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둬야지 실수요자들도 좀 하지. 그 자유로운 제도를 강원도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누려야 누릴 수 있게끔. 전 진심으로 그렇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또 주축제도 이것도 또 변경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나중에 좀. 아무나 할 수 없게끔 바꾼다고 하죠.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전환입니다. 아, 그거는 좋더라고요. 예. 그만 좀 막 미성년자들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예. 칭찬해 줄 부분은 또 칭찬을 해줘야. 우리는 뭐 항상 그 저희도 공부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가지라고 그래서 비판적 시간을 갖는데 그거는 뭐 잘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단지 커뮤니티 적용 저번에도 안 하고 맨날 그 안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사실 이번에도 역시 자료는 없습니다. 뭐 저희한테 주시지 않은 이유 또 예측에 기반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전화 좀 해보세요 좀. 전화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제가 도시아경제 주홍남 소장입니다. 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시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이거나 이미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한번 해볼까? 전화 연결해 갖고 실시간으로 한번 유튜브에 담아볼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딱 설명해 주고 나면.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회수 한 30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슈퍼챗만 쏴주시면 되니까. 네. 라이브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전해봐야죠. 네. 먼저 진출한 자이, 속초 디오션 자이, 그리고 강릉 자이 파인 에비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야심차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 두 개의 단지에 넣었었습니다. 네. 속초 디오션 자이를 보면은 24층의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게스트룸에다가 골프장, 헬스클럽, 스파, 사우나.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스파하고 단지 내 또 스트리트형 상가까지 굉장히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 또 호텔과 같은 시설까지 차용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커뮤니티 시설이 이 속초 디오션 자이에서 나타났고요. 또 강릉 자이 파인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성격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클럽 자이안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별도의 브랜드를 내걸고 네. 특화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 독서실, 게스트룸 등등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그 앱을 활용해서 IoT 시스템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자이언비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런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지 건설사만의 특화된 설계,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명칭을, 이름을 갖다 붙여주는 것, 그만큼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름을 걸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이 동해 자이에서도 그 수준 이상의 좋은 시설, 좋은 조경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 이거 괜찮죠? 스파. 네. 근데 목욕탕 다니지 않으세요? 저번에 뭐 세면백 들고 다니시던데 목욕탕 좀 싸요. 네? 네. 그 좀 할인 받아보겠다 뭐 10개씩 끊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끊어놓고 나서 못 가게 돼갖고 안 돌려주죠 잘? 안 돌려주죠. 망한 것 같더라고요. 잘 되셔야 되는데 진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 공개들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 뭐 예상만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저는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뭐 됐으면 좋겠어요. 귀뜸을 하나 해주면. 귀뜸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일단 속초하고 강릉에 들어갔던 이 커뮤니티 시설, 특화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된다 싶은 시설들은 당연히 다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루카 831 정도의 그런 것 같아요. 아, 수영장. 인피니티 풀. 아파트에? 바다 보면서 그 소모물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게. 인피니티 풀. 그러면 뭐. 시공비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될까 이거? 아파트에 그렇게 지어놓는다면은 태풍이 와도 예, 바닷바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옥상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 30년 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다 인피니트 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 예. 멋있다. 아파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만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 촬영하면서 뭐 건강식품 같은 거 잘 먹을 수 있잖아요. 협찬 들어오시면. 건강식품 저희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사탕 빨아 먹으면서 갔잖아요. 네. 당이 떨어져 갖고 네. 옆에서 계속 입에 넣어 주셨는데. 네. 맛있게 먹으면서 왔습니다. 네. M&M's 초콜릿하고. 네. 그 제주도 갔는데 제주 초콜릿 그 후원도 못 받고. 그 한라봉 들어간 거 뭐 그런 거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한라봉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새콤달콤한 맛 나는 거 그런 거라도 좀 기대했는데 네, 그거 없더라고요. M&M 편의점에서 GS25에서 M&M 초콜릿 사갖고 먹어서 2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두 명인데 세 개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구나. 먹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계속 나와가. 네. 아무튼 저번에 제주 갔다 오고 이제 뭐 했으니까 동해도 하고 뭐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보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도회적이지 않습니까? 세련되고 화려하고 강남 도시야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문가 1위이기 때문에 서울로 혹은 뭐 약간 벗어나더라도 수도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염색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흰머리 이제 거의 백발이 됐어요 제가. 염색약 협찬은 어떠세요? 오, 그거 좋은데요? 염색 들어오면은 제가 한 달만 염색 안 하면 80% 백발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염색을 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그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대표님이 이거 칠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분양올림픽. 이거 수건 쓰고 분양올림픽 방송하고. 딱 찍을 때 쓰고 끝나고 나서 벗고 나서의 그 그렇죠. 변화된 거. 변경 전, 변경 후. 입금 전, 입금 후처럼. 네. 그 있잖아요. 그 뭐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도 하면 두 개 분할해가 나오는 것처럼. 염색약 이거 좋다. 염색약. 아, 내가 진짜 천연 백발이기 때문에 최고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발이 별로 어울리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그 유명한 교수님 자주 그 출연하시는 유명한 그분은 염색 안 하시나요,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정도 되시죠? 괜히 근데 그분 노출하면은 염색약 광고가 그분한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KFC 할아버지 정도. KFC. 부동산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뭐 얘기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